곧이어서 뉴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정입니다. 뉴스 매거진의 금요 에디션, 오늘은 뮤직 오디세이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회계관리 시스템, 기업 특성에 맞춘 정확한 컨설팅, 각 분야 전문가, 최선의 서비스, 그리고 믿음. Beyond Your Expectation, 회계법인 손앤고가 함께합니다. 참 곱게 늙었다. 주름이 참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 나이 되면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며칠 쓰고 나서 주름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화장품만 바른 거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굴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제 얼굴 주름 없이 탱탱해진 거 보이죠? 영구강실의 비밀, 천연 보톡스, 네노베 비톡스. 5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불타사에서 불타예술제가 열립니다. 불타예술단과 청년들의 한국무용, 혼성합창단의 하모니, 어린이들의 재롱 가득한 무대, 창작가요 연주, 연극, 흥부와 놀부 등 13개의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가 불타예술제를 장식합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 연등 행사, 다음 날 오전 10시에 봉축 법요식도 함께 열립니다. 주중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한국을 체험하는 토크,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액 항공료와 월 150만 원의 장학금, 숙소 의료보험과 주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 2년 이상을 마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대학 1학년 이상의 영주권 제외 동포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토크.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한국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에디션 시간은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뮤직 오디세이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렸던 제7회 미래를 여는 음악회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사랑받는 바리톤 김기봉이 들려주는 한국 가곡 노래들,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로 빚어내는 클래식 명곡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저드슨 대학의 도움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곡은 피아노 반주가 포함된 성악곡으로 시에다 선율을 붙여 문학과 음악이 공존하는 것이 매력입니다. 한국 가곡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민족적 이념을 담은 곡들, 나라에는 서름을 담은 곡들, 또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곡,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곡, 사회의 변화를 따라 사람들의 희비 애환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우리 가곡에 담긴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는 시간이며 또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옥 같은 클래식 음악도 함께 오늘 이 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입니다. 자, 제7회 미래를 여는 음악회, 바리톤 김기봉과 함께하는 한국 가곡 이야기. 첫 번째 테마 봄으로 시카고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바리톤 김기봉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보험 전문가 찰스 이씨,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 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기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Integrity, Trust, Service. 서희탁 법률 그룹. 교통사고와 대형사고, 이민법과 형사법.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명확한 법리 판단, 서희탁 법률 그룹.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뉴스 매거진 다시 보기. 인터넷 홈페이지 newsmagazineshicago.com. 뉴스 매거진 유튜브 채널.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뉴스 매거진. 내 몸을 어울사
봄이 되어 나무가 새들에게 날아갔다. 시간이 시계 밖으로 뛰쳐나와 그 앞에 서서 명령했다. 똑바로 가라고. 나치의 손에 부모를 잃은 유태인 시인 파울 첼라는 나무를 움직여 새들에게 날아가게 했고 시계 속에서 시간을 꺼내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속으로는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바쁘면 돌아가라. 가고자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역설 또한 생각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이 돼서 새들에게 날아갔다고 표현했던 파울 첼란의 독특한 시선. 주말엔 여러분도 그런 독특한 시선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